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개헌을 즉각 추진하겠다. 대통령을 뽑을 때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겠다. 자, 국민의당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당론을 정했습니다. 이 새누리당 탈당파가 신당 창당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큰 관심을 모으는 대목인데요. 잠시 후에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어서 새누리당 탈당파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정병국 의원 만나봅니다. 지금 준비위원장을 맡았죠. 자, 보수혁신의 비전과 진정성 어떤 것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을 연결합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즉각적인 개헌 추진 그리고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 당론으로 채택이 된 거죠? 네, 일단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일단 네. 개헌 추진은 뭐 즉각 시행하겠다는 거고요. 네. 결선 투표제와 관련해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먼저 결선 투표제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당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뒷받침하는 게 어떠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국민의당이 그동안 탄핵 열차를 헌재 도착시키도록 하는데 나름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개헌 열차를 출발시키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아하, 자, 이 개헌을 즉각 추진한다.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미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면 국민 투표 시점을 언제로 보시는 건가요? 저희는 일단 개헌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제 대선 전이라도 가능하다면 할 수는 있다. 네. 왜냐하면 그 헌재에서 이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는데 네. 그 시점이 물론 뭐 예상은 뭐 3월 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만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일단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개헌은 개헌대로 논의를 시작하고 네. 또 한쪽에서는 이제 헌재 결과에 따라서 대선은 가는 이런 투트랙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능한 한 빨리 하면 좋으나 개헌 논의를 시작해놓고 예. 그 시점은 좀 유동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만일 그 전에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요. 안 되면 네. 다음 대선에서 공약으로 걸고 그리고 마지막 국민투표의 시점은 내년 그 2018년이죠. 네.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요. 오늘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자, 이 개헌은 내가 가장 먼저 말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다만 대선 전의 개헌은 현실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다음 정부에서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예. 보십니까? 아니, 저희도 대선 전 개헌이라고 하는 게 쉽게 된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 탄핵 촛불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를 몇 개월 앞당기는 것으로 또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다른 대통령을 세우는 것으로 이 혁명이 완성될 수는 없다라고 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출발점을 개헌으로 보고 또 거기에 또 오늘 저희 당에서 결정한 것이 반태권 네. 또 반수구 이런 것을 청산하고 개혁 정책을 추진한다 이런 또 결의도 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개헌은 그중에 하나가 되겠다라고 저희는 판단한 겁니다. 자, 개헌은 좀 국민적인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결선 투표제는 조금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자, 왜 도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 그 결선 투표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는 했습니다만 결선 투표제에 사실은 그 저희 당 논의 100% 모아졌다고 보기는 좀 성급하긴 합니다만. 아, 네네. 그러면 이제 잘 아시는 것 같이 지금 국정 공백 상태가 길어지고 있고 지금 예상하기로는 내년 5월 정도에
아마 대선이 있지 않을까 네. 합리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5개월 이상이 경제적인 측면 혹은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공백 상태가 있기 때문에 네. 차기 정부는 정말 힘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아마 이렇게 이제 제대로 준비한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다 보면 상당한 네거티브 선거전이 쳐질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면 승복의 문제나 대선 후유증 이런 것도 예상되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0%가 넘는 그런 결선 투표를 하면 차기 정부의 힘을 실릴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이 대목은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요. 오늘 또 이 문재인 전 대표 결선 예. 투표제는 먼저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예, 대선 예, 때 예. 공약도 했었다. 네, 도입돼야 맞습니다. 한다는 생각이다. 네. 이 결선 투표제가 있으면 무리한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럼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네. 뭐 이 저 이 두 야당 간에 큰 이견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 제기가 이런 게 있네요. 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이런 또 주장들이 나오고요. 또 일부 네. 법조인은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헌법 개정상까지는 아니다. 네네. 대다수 헌법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도 결선 투표가 그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자, 이 안철수 전 대표 그동안은 좀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는데 자, 입장이 바뀐 건가요? 바뀌었다고 그렇게 꼭 지적한다면 뭐 조금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네네. 최근 그 안철수 대표도 전 대표도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선 전에 어렵다. 그리고 그래서 2018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네. 대선 공약에 걸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작하는 시점을 저희 오늘 당의 의원총회에서는 당장 시작하자. 네. 옳다고 하면 굳이 늦출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네. 모아진 겁니다. 자, 일단 논의가 시작하면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 게요. 지금 벌어져 있는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촛불 집회, 촛불 민심은 이게 권력의 비리 문제도 뭐 적폐청산을 해야 되지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사실은 크게 권력 구조 개편만 봐도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 미국식이죠. 의원 예. 집정부제, 의원 내각제 이런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 의원들 생각도 제각각인 것 같은데 네. 국민의당이 지금 좀 선호하고 검토 중인 권력 구조 유형이 있습니까? 저희는 그 국회 여러 의원들을 만나보면 다른 당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개헌의 형태, 그 권력 형태에 대해서는 거의 모아졌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대통령 중심제의 단임제를 예를 들어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은 재원격 대통령을 8년으로 늘리는 것이나 같다. 아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곤란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네네.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분산 쪽이신 그래서 거군요. 어떤 개헌이 된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해야 네. 되고 그러나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 것을 매우 선호하기 때문에 네.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고 총리는 간선으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쪽으로 거의 의원들은 많이 모아졌다고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여당 보수당이죠. 지금 당이 두 개로 갈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당도 이제 분당의 경험을 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졌고 어쨌든 이 지난 4.13 총선에서 약진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총선은 좀 시간이 있습니다만 또 이제 보수당이 분열을 하는 그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헌을 매개로 한 연대 관련해서 중도 보수 진보 세력이 제3지대에서 헤쳐모일 것 아니냐. 근데 이걸 네. 또 정치적 계산 아니냐, 순수하지 못하다, 이런 또 비판의 네.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답변을 좀 주시고 싶으세요? 지금 순수하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 특정 세력의 논리고 네. 그 프레임일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아하. 지금 광장의 민심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것으로 끝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반 태권, 그동안의 정치의 문제점이 패권, 특정 계파 네. 이런 문제, 또 수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대개혁도 해가면서
그 출발점을 개헌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헌이 고리가 돼서 합종연행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꼭 당을 합친다는 뜻이 아니고 네. 개헌이 국가를 바꾸는 데 있어서 첫 출발점이 된다면 적어도 거기 그 지점까지는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아마 저 특정 이 세력의 프레임이다. 말씀하신 것은 같은 야당 내에서 타당을 지칭하신 거죠?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야, 거기도 그렇고요. 지금 뭐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친박 네. 패권도 있는 것이고요. 아, 친박 패권도 포함해서. 패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극단 네. 세력을 배제하고 합리적 중도라고 그럴까요? 비유적 이런 분들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거기가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 이제 보수 신당의 등장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좀 이제 애국의 길 이런 표현도 나오면서 환영일세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뭐 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도 이런 표현이 나와서 좀 입장이 갈리는데 자 다음에 한번 이 관련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칭 개혁보수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의 정병국 의원을 연결합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네, 자, 이제 D-4일, 그렇죠? 아,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생각이 많이, 심경이 좀 이 복잡미묘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예. 느낌이세요? 뭐, 우리 헌정사에서 그 보수당이 그 이렇게 분당을 한 역사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만큼 어려운 거죠. 분당을 한다는 자체가. 그렇지만은 지금 보수를 대변한다라고 하는 그 새누리당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대통령을 탄핵의 국면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될게 만들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뭐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새누리당은 이제 해체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는데 네. 그 친박 주류들이 네. 이것을 깔고 뭉개면서 음흠. 결국은 저희들이 그 실패를 했고요. 네. 이제 저희들은 따로 이제 분당을 해서 나도 이 건전한 진정한 보수 세력들이 웅기를 틀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네. 그 분당을 하고 창당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보수 그럼 우리가 흔히 좀 이제 옛것의 전통 가치를 지키는 예. 입장인데 이제 예. 정말 가보지 않은 길을 가시는 거잖아요. 새로운 도전. 그렇습니다. 그럼 예. 진보가 되신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겠지만은 네. 저는 보수라고 하더라도 그 변화하고 개혁하지 않는 보수는 썩는다. 이렇게 봅니다. 흘러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예, 새누리당이 변화와 개혁에 두려워하고 그것을 도외시하다 보니까 결국 최순실 사건 같은 이 지경을 만들고 네. 말고 결국은 결과론적으로는 패권주의화 됐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친박 패권주의나 친문 패권주의나 이런 정치권의 존재해서는 안 될 패권주의를 배격하고 네. 정말 국민이 중심이 되고 당원이 중심이 되는 이런 수평적 정당을 수평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네. 지금 분당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목이 이제 새롭게 추구하시는 개혁 보수의 예. 가치 정체성을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예. 자, 이 보도를 보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한 35명 내외 몇 명이 우선 탈당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처음에 저희들이 결의했을 때 35분이 함께 하겠다라고 서명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래서 바로 즉각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분당을 결행을 하지 않았던 것은 네. 의원들의 의지는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의원들이 각자가 자기 지구당에서 당원들과 네네.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27일 날로 시간을 뒀던 거고요. 네네. 지금 이번 주말을 전후해서 거의 참여했던 의원들이 지금 각 지구당으로 돌아가서 지금 그 절차들을 밟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그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네.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아, 네네. 예, 그 절차가 늦어지는 사람들은 좀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그 전후에서 큰 그러나 숫자 변동은 없을 겁니다. 큰 변동은 없고 일부 좀 늦춰질 수도 있고요. 자, 이 비례대표가 한 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 좀 깝깝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김연아 의원님이신데 이 의지가 너무 강하세요. 아. 예, 그렇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말리고 있는데 네네. 이분이 탈당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의원직을 상실하게 그렇죠. 돼요. 지금 제도상에.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금 현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당에 대해서 재명. 노선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같이 있냐. 네. 이거는 출당을 시켜주는 것이 그런 분들이 한 서너 분 계시거든요. 아, 비례대표 출당을 중에요. 시켜주는 게 정치적 도리가 아니냐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친박 지도부야 당연히 누구 좋은 일 해주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예, 그건 정치를 바라봐야 되고 국민을 바라봐야 되겠죠. 네. 자, 의원님, 그 탈당 관련해서 지역구 반응 듣는 시간을 가지고 계시다 말씀하셨는데 지역구 좀 유권자들 반응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도 어제 오후 내려가서 저희는 이제 양평 여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양평군에서 한 60여 분의 당직자들을 모시고 또 여주시에서 60여 분 모시고 이제 아주 격렬하게 토론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일부 원로 그 당직자분들은 막 그 고함도 지르시면서 역정을 내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대략 한 6대 4 정도가 됐습니다. 잘했다. 찬성하시는 분들이 6 정도 되고 40% 정도는 이거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는데 저희가 왜 분당하지 않으면 안 됐는지 그리고 향후 우리가 지향하는 정당 구조 모습이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니까 그 뒤에는 다 납득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끝날 때에는 전부 다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해내신 거군요. 어찌 보면. 지금 그 반대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분당을 하게 되면은 야당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하고 오해를 하세요. 지금 그 이유는 탄핵을 하는데 야당이 주장하는 걸 우리가 따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오해들 때문에 그러는데 결국은 이렇게 가는 길이 보수가 사는 길이고 또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도 대통령 선거에서도 후보를 내고 그나마 한번 보수를 대표하는 그 대통령 후보를 낼 수 있는 길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전부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뭐 살짝 언급해 주신 부분 야당의 반응을 오히려 또 보면요. 야당이 지금 이제 둘로 또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 그 국민의당은 이 박지원 원내대표요. 애국의 길이다. 대환영하는 분위기고요. 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기득권의 또 다른 연대다. 국민은 새 기득권 연대를 용납하지 않을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좀 교차되는 야당 반응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그 추미애 대표의 기득권의 연대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네. 기득권의 연대라고 하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 나오지 말아야죠. 네, 저희는 기득권을 버리고 그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 허허벌판 시베리아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맞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그 저희들이 거부하고 나오는 거는 패권주의입니다. 네, 친박 패권주의, 야당에는 뭐 친문 패권주의가 있다고 야당 의원들이 스스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두 패권주의를 거부하는 거고요. 아마 그 국민의당도 그걸 거부하고 나오신 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은 생각들을 가지셔서 그런지 그 그런 패권주의에 거부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뭐 그쪽 부분에서는 환영하시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희일비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그야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우리 보수 진영에서 원하는 진정한 개혁 보수 정당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민에게 보답할 요구합니다. 네,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이제 뜻을 정하신 것 같고요. 자, 요 대목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내년 이제 조기 대선 국면 가능성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황영철 의원이 최근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요, 이 비주류 측 그러니까 신당 창당 측이죠. 또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간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요거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저희가 어제 이 친박 지도부의 정용기 원내 수석 대변인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반기문 총장이 선뜻 비박계로 새로운 신당으로 가서 손을 잡지 않을 거다. 물론 친박으로 오진 않겠지만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서 이런 예. 얘기를 하셨는데 자, 반 총장과의 관계 지금 어떻게 좀 설정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어느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서 정당을 만들지 않아요. 네. 그 지금 친박 패권주의를 거부하고 나온 것 아니겠어요? 네. 패권주의를 저희들이 지향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다른 패권주의를 만들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인물 중심으로 가면. 아. 예,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함께 할 겁니다. 네네.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그야말로 어느 몇몇 지도자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정당이 아니라 네. 국민 전부를 다 당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플랫폼 정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네. 그런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반기문 같은 그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훌륭하신 분들이 네. 뭐 들어오시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문을 네. 열어놓고 있고요. 또 그분들 또 영입할 수 모실 수 있으면. 모실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친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들은 뭐 지금 뭐 개별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 교류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나흘 후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면 이제 창당의 길로 가시지만 예. 오늘 이 저 유승민 비상대책위원장 카드를 받지 않았던 정우택 원내대표요. 예. 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진 목사를 전격 임명했습니다. 예. 정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승민 의원에게는 예. 정권 못 준다고 거부한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그 유승민은 안 되고 왜 임명진 목사님은 되는지 네. 잘 모르겠고요. 또 뭐 내부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정우택 대표가 굉장히 코너에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소위 말하는 친박 연대라든가 그 지지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뭐 저희들이 떠나오는 당 입장에서 그 당의 내부적인 부분을 이러쿵저러쿵 하고 싶은 네.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분당을 하는 과정에서의 아무런 작용이 되지 않는다. 그는 이제는 그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화한 54,000원부터 3단 화한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 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KB차차차 삼행시 차 살 때 허위 매물엔 헛걸음 보상 차 팔 때도 변동 없는 매도가 보장 차 사고 만변에도 환불 보장 이게 바로 차차차 3대 서비스 KB 캐피탈이 만든 중고차 국민시세 KB 차차차 환불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피부 케어 두피 케어 이것저것 하느라 바쁘시죠? 그럼 몸은요? 바디엔 토비콤 골드죠. 토비콤 골드는 비타민 A에서 항산화까지 요즘 바디를 위한 바디 비타민 하루 한 알 바디 비타민 토비콤 골드 안공약품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